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진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독자 4만 기념 이벤트를 열었고요. 당첨되신 분께 원하는 글귀를 새긴 에코백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그중 한분 것을 만드는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열심히 자수를 놨고요. 여기 지나가고 있죠? 그 색깔하고 어울리게 안감도 예쁜 걸 골랐는데, 기왕 이렇게 한 거, 안가방, 겉가방 모두 예쁘게 잘 만들어서 양면으로 드실 수 있게 끈까지 따로 각각 재단을 했습니다. 완벽한 양면 에코백 만드는 법 시작합니다. 먼저 재단 사이즈입니다. 겉감은 골선으로 재단해서 42cm 곱하기 34cm. 안감도 역시 34cm인데 얘는 1cm씩 더 길게 했어요. 왜냐면 얘는 골선으로 재단했지만, 이 펭귄이 이렇게 잘못하면 엎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건 뒤에서 보건 펭귄이 서 있게 대칭되게 하려면 골선으로 안 되고 잘라야 되거든요. 이런 원단은 길이가 1cm씩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41cm, 여기는 42cm. 다 시접 포함이고요. 그리고 끈감은 길이 60cm, 폭 6cm. 안감으로 2장, 겉감으로 2장을 잘랐습니다. 끈 만드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쪽에서 볼 때, 반대쪽에서 볼 때. 야,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을 겉면을 마주대고 재봉을 합니다. 얘네 둘을 재봉하고 이렇게 가름솔로 갈라서 다려주시고, 그 다음은 그냥 원단만으로는 힘이 좀 없기 때문에 안에 심지를 붙여주면 더 힘이 생기고 좋거든요. 조금 더 빳빳한 걸 원하시면 그냥 웨빙 끈을 안에다 넣으시거나, 이거 다 귀찮으시면 웨빙 끈을 달아도 사실 쉽게 뚝딱 만드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심지를 2.5cm 폭으로 붙여줬고요. 심지를 덮을 만큼 다려서 덮었고, 이 폭만큼 2.5보다 조금 넓게 되었는데, 역시 반대쪽 원단으로 접어서 잘 다려주어서, 자, 이렇게 한쪽면, 또 한쪽면 잘 다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색깔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떤 색실을 쓰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곤색실을 쓰면 이쪽에 표가 나겠죠. 물론 예쁜 장식도 됩니다만, 저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윗실은 곤색 쓰고 밑실은 노란색을 썼습니다. 와, 이거 봐봐. 장력 잘 맞추면 이렇게 전혀 표안 나게 실두 가지 색깔을 앞, 뒤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윗실은 곤색, 밑실은 이렇게 노란색이 장전이 되어 있고요. 이 노루발은 단 차이가 나는 노루발입니다. 상층 노루발. 이렇게 양면으로 사용하는 에코백의 끈 만들었습니다. 자, 끈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가방을 만들어 봅니다. 당연히 겉면끼리 마주대고, 이렇게. 여기 골선이니까 붙어 있으니까 옆선만 시접 1cm로 재봉. 그리고 얘는 밑면이 뚫려 있으니까 D자로 재봉하는데, 이때 옆면 이만큼은 창구멍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얘를 받고 나면 뒤집어서 이렇게 안가방을 겉가방 속에 넣고, 입구를 한 바퀴 재봉을 할때그 전에 만들어둔 끈을 이렇게 끼워서 끈두 개를 끼워놓고 입구를 박고 창구멍으로 뒤집고 봉그르기 하면 끝!